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시청자 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추천 이걸 이제 막 해줘요 나한테. 아 최록한님 안녕하세요. 아 너무 고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트위치 방송에서 저스트 채팅을 많이 보니까 트위치 이제 본사에서도 추천 채널이 있어요. 준표가 말을 족같이 잘한다더라. 너처럼 족같이 잘하는 애들 여기 있으니까 얘네랑 너랑 네가 더 쩌는 게 뭔지를 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이러면서 추천을 해줘요.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이렇게 봤다? 근데 그 방송에 400명이 보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는지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 사람 방송을 1시간 동안 켜놨어요. 근데 그 사람 방송 내내 하는 게 뭐냐면 영상이 이렇게 오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걸 준비한 줄 알았어.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하하 재밌네요. 재미가 너무 있는데요? 하고 이제 두 번째 영상도 내가 와요. 막 여캠이 빵 뒤흔들면서 개 섹시 섹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보고 아 섹시하네요. 근데 사람들이 댓글창에다 크크크크를 치는 거야. 저게 존나 재밌나? 진짜 방송이 되게 쉬운 줄 알았어. 야 씨발 이거 되게 쉽구나. 그냥 웃긴 거를 보고 웃기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걸 보고 족같다고 얘기를 할줄 알면 방송이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나 방송 초창기 때 그때는 이제 마술사들만 내거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되게 쉬운 거구나. 근데 씨발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술사들이 이제 점점 귀찮아서 내 방송을 안 봐. 그래서 이제 시청자 수가 점점 떨어지는 한 3명쯤 봤어요. 그다음 이제 3명이 딱 보고 이제 내가 저는 오디오가 안 비어요. 원래 계속 내가 얘기를 잘할수 있거든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현타가 한번 오는 거야.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씨발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. 그리고 내가 화장실 갔다가 내가 문을 열어놨는데 엄마가 나를 되게 짠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. 우리 애 새끼가 진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우리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이러면서 눈이 딱 마주치니까 저 여러분 제가 족같아서 그런데 방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세 분들 중한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아니 준표님 잘하고 계신데 이거를 좀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분이 1년을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1년 하다가 이렇게 잘된 거예요. 고맙다고 다른 게 아니라 고맙다고 아니 고맙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깔려던 내용도 아니었고 이 이야기의 교훈들 중 하나는 여러분들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일이 생긴다고요. 준표님이 지금도 뭔가 좋으면서 뭔가 별로이신 것처럼 저에도 보고 웃는 건할줄 알지만 그냥 스트리머 때리는 게더 좋아서 투수하는 아 겁니다. 근데 때릴 거 돈으로 때리세요. 코로나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발 새끼가 그냥 얘기를 안 하더라고. 그래서 그 친구 말고는 아, 곱다. 과, 과. 야, 이런 거 보면서 돈 버는 게 솔직히 씨발 제일 행복한 거 아니냐? 아니,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.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냐? 이건 그러니까 진짜 복지가 개쩌는 직업이긴 해요. 만약에 내가 유명해진다고 생각하면. 야, 이걸 보고. 야, 진짜 좋다. 이건 솔직히 내가 돈 주고 봐야 돼. 내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이거는 보든가 아니면 혼자 보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 1월 1일에 이번 연도에 진짜 잘 되려나 보다. 심지어 진짜 공식적으로 받은 자격증도 있어 내가. 아 너무 고맙습니다. 아까도 인사를 못했네. 진짜 감사합니다. 이거 내가 좋다 그러면 니네 계속 보내주는 거냐? 야 이거는 밤 새자. 나가지 마라 니네. 이러면 나 계속 할수 있어요. 진짜 그 캡틴 아메리카 마냥 I can do this all day. 그 새끼 진짜 인터넷 방송 했으면 all day가 아니라 진짜 에브리데이라고 얘기를 했겠네. 야, 이건 진짜 존나 좋다. 옛날에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예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 좋다. 아니, 예쁜 사람 보면 좋지, 씨발. 당연히 그렇잖아요. 예쁜 사람 보면 안 좋아요, 여러분들? 이분은 누구예요? 이분 진짜 예쁘다. 입꼬리가. 안 올라가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도 이게 자꾸 올라가네. 니네 안 좋아요? 나는 좋은데? 니네 이게 안 즐겁냐? 이거 안 즐거우면 솔직히 니네도 문제 있는 거야, 아무리 생각해도. 연령 제한이 적용된 동영상. 야, 그 나이를 내가 쳐줄게. 어떻게 하면 되냐? 그건 어떻게. 야, 씨발, 내가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. 와, 나 이거. 야,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돈을 못하. 와. 잠시나마 정말 행복했습니다. 아, 진짜 고맙습니다.